아왜아이거 선생님 뺏기다 칼 갖고 주봐라. 일단 응급처치로 이런 해야 된대. 아이고 씨, 아. 많이 다친다 아이가. 조금 됐다. 테이프 감아가지고. 아우. 아 이거 미치겠다. 아우 쓰려. 그래도 이런 맞춰야 된다. 오직 돈이가. 아니 이런 해줘. 이런 해야지. 이런 맞추. 네, 어저께 제가 이게 배임 사고 있었죠 칼에. 예, 여러분들도 우리 현장에 작업하다 보면은 사실 뭐 배임 사고 이거는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아, 비단 칼뿐만이 아니고 타일 조각이라든지 독이 깨진 부분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스텐 유리 아유 무궁무진하게 배임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3M 장갑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구독! 안녕하십니까? 저기 하나 싹쓸입니다. 예,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멋진 제품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위험한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저희 기능인들이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손. 손을 많이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배임 사고. 철거 현장에서 배임 사고는 너무 비일비재해 가지고 솔직히 살짝 긁힌 거는 뭐 다쳤다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반창고만 바르고 작업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가 주로 현장에서 사용하는 장갑이 이 장갑입니다. 이 장갑이 저도 이 장갑을 쓰는데 현장에 오면은 제가 작업자들한테 이 장갑을 항상 두 개씩 끼라 그렇게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장갑을 아끼지 말고 자주 갈아 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제가 작업하면서 이렇게 손을 베었습니다. 잘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보이네. 제가 나중에 참고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베이는 사고 전에 이 장갑을 알았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이 장갑을 제가 우리 기능인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장갑 뭐예요? 3M 553. 예, 제품 모델명이 553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리뷰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는 우리 회원님 중에 한 분의 현장인데 여기서 제가 장갑의 기능을 가감없이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대표님을 잠시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대표님 소개 반갑습니다. 나 텐션 좋아. 돈 많이 버셨죠? 예. 아, 저 뭐, 아, 좋습니다. 예. 상호가 더 모아철거. 예, 예. 예, 예. 우리 뭐 창원 경남 쪽으로 가면 예. 꽉 잡고 계신데. 서울도 갑니다, 서울. 전국구입니다. 전국구네요. 대표님도 이제 현장에 예. 이제 철거 작업을 직접 하시고 계신 예. 거 아니죠? 예. 그러다 보면은 뭐, 배임 상호 사실 많이 끝나죠. 예. 다치면 네. 또 작업이 안 되고 일하기 때문에 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저희 조금 전에 장갑을 받아 끼보니까 이게 안정감이 좀 장갑이 착용감이 예, 착용감이 엄청 좋네. 제가 근데 저희가 안 되면은 뭐 쓰레받기도 하고 삽도 하지만 이런 쫄깃한 걸 손으로 막 일이 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아까 전에 제가 이 칼도 끊는 것도 한번 봤지만 야 이건 작업하는데 딱 진짜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기능인들이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예. 다른 부위도 그렇지만은 손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예. 손을 많이 쓰는 직업이고 자체가.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우리가 베이는 사고에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유리. 그다음에 독이에서 또 우리가 예, 많이 일어나거든. 독이 그 깨진 부분이 엄청 날카로웠습니다. 근데 뭐 손에 이렇게 베이고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칼. 네, 칼은 뭐 그냥 저희가 뭐 철거 도중에서 완전히 기본이라 생각. 그리고 또 이제 의외다 싶은 게 뭐냐면은 타일입니다. 타일이 편으로 깨지면은 이게 아니 칼보다 더 날카롭게 저희들 이제 손을 찍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 손은 이제 제 손을 가지고 시험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자기 손만 소중하나. 와, 네. 대표님, 살신 제가 아까 봤는데도 좀 겁이 잘 납니다. 맞는데도. 네, 아니요, 좀 가까이 네. 좀 와주십시오. 네. 제가 만약에 손을 뱉다. 예. 그러면 제가 한 달 동안 먹고 살 돈인데. 아, 예. 일단 좀 제가 이 칼은 좀 나중에 쓰고. 예. 유리. 예. 아, 유리 나도 안 봤는데. 예. 예. 해보겠습니다. 예. 눈 감으셔도 됩니다. 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까. 아, 느낌 좋은데. 네.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고무, 예. 그 폭신함이 딱. 예, 아, 이게 느낌이 막 지나가는데도 느낌이. 아무렇지 예. 않네. 아무렇지 않네요. 예. 아, 정말 아무렇지 않습니다. 예, 진짜 아무렇지 아니, 않습니다. 느낌이 다르네. 예, 그 다음에 예. 요거 이제 타일, 우리가 타일이 많이 찢어집니다. 맞아요. 저도 몇 번 찢어졌는데. 예. 오! 야 예. 예. 이걸로 쭉 뜯지 않는 이상은 예. 뭐. 예.
아, 느낌이. 그 다음에 엄청 좋네요. 도기에 제가 한번 저를 다쳐가지고 이 도기는 항상 제가 그 깰 때도 그렇지만은 들고 옮길 때 조심해라. 이게 팍 깨지면서 사람 손을 다치게 많이 하니까. 그래서 괜찮겠습니까? 예예. 예. 얼굴은 편. 야, 한 달 동안 생활비 줄네. 예. 제가 예. 힘을 꽉 주가지고. 예. 예. 야, 참 찢는다는 생각으로. 예. 야, 이게 근데 느낌이. 아. 느낌이 너무 좋네. 근데 아, 저희는 또 괜찮네. 이게 막 이렇게 서치 베이는 이런 것도 그렇죠. 있지만 그냥 안에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이게 타일을 막 깨놓고 이런 게 삽질이 안 되다 보니까 손으로 막 이렇게 다락에 담아야 될 경우가 많네. 근데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이렇게 막 이렇게 제가 잡고 끄어봤지만 이 느낌이 너무 좋네. 느낌이 이게 그 예. 칼이나 이런 걸 막아주는데도 예. 사실 착용감이 예. 엄청 딱 감기나 딱 감기는 착 감기는 그런 느낌이네요. 지금 예. 우리 박 대표님 손이 커서 라지를 했고 저도 이제 손이 작은 편이 아니라서 라지를 했는데 손이 다른 사람보다 좀 큰 편이다 이러면 예. 라지 하시면 맞아 딱 그 착용감 좋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칼도 한번 써보시지요. 많이 이제 마지막으로 칼을 써야 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뭐 한 달 한 달 이게 좀 아, 이제 칼을 막는다는 게 나는 너무 신기합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실제로 칼을 네. 이렇게 억지로 네. 이렇게 끄는 아, 이런 거 끄던 게 실제로 뭐 예. 살짝 이렇게 스친다든 예. 이런 게인데. 예. 그래도 오, 이게 느낌이 야. 야, 뭐 종이 없나? 거기 있네. 이게 지금 칼날 혹시 뭐 무딘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 같습니다. 원래 비닐은 안 깨집니다. 잡아라. 여기 예. 칼이 지금 날이 바짝 스가 있네. 예. 아, 아, 그렇지. 이렇게 날이 스가 있는데. 예. 장갑에는 아무런 손상을 주지 않습니다. 예. 움찔하는데? 아니 이게 그 뭔가 이 데일 때 느낌이 좀 뭐래 좀 폭신하다 해야 됩니까? 아~ 이게 장갑이 이게 그 그게 좀 장갑이 그 우리 531이라고 모델명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 자기 소중한 손을 보호하시려면 꼭 네, 이 장갑 사용하시고 저도 이제부터는 이 장갑을 사용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저 박 대표님한테 뭐 선물로 하나 드렸는데. 예. 장갑 너무 착용감 좋습니다. 네, 착용 잘 하시고 네. 우리 3M 한번 이용해 네. 주십시오. 내가 뭐 3M 이용해 달라 소리는 안 해도 내가 뭐 10원도 아니고 뭐. 하여튼 우리 네. 복지 차원에서요. 네, 아니 근데 왜냐면 또 우리 저 노란 장갑 너무 또 예쁘거든요 솔직히. 맞아. 한타스 사고 이러면 우리도. 너무 예쁘기 때문에 요즘에 뭐 한타스 뭐 그 돈이 한 3만 원 정도 하는데 그 뭐 일주일도 안 돼서 금방 요거 뭐 그냥 한 달에 한 개씩 그냥 한 달에 한 개는 좀 그렇고 뭐 진짜 한 정도면은 보름에 한 개 정도는 안 쓰겠네. 한번 써봤네 뭐. 그럼 뭐 내 손도 지키고 또 내구성이 좋아서 오래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박 대표님 또 그리고 작업자님들 손 보호를 위해서 쓰리에 한번 사용해 봐 주십시오. 오늘 뭐 도움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써보고 좋으면은 저희도 이미. 아니 근데 일단은 느낌은 좋아요. 지금 막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종류의 장갑을 우리가 솔직히 왜 그러냐면 너무 현장이 막 더럽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조금 위험하고 유리 작업이라든지 타일 작업 때는 한번 사용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아니 저 선물 좋은 거 받았네요. 네, 더모아 철거 박인석 대표님 많이 좀 전화해가지고 좀 철거 많이 좀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비교를 하자는 건 아니고 제가 주로 사용하는 장갑이 이거거든요. 보통 여기 제가 두 겹을 낍니다. 두 겹을 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칼에 엄청 취약합니다. 이렇게 됐다. 보이시죠? 내 써야 되는데 아, 미안합니다. 네, 이렇게 칼만 지나가면은 이렇게 흠집이 나버리는 그나마 이렇게 두 개를 끼면은 야, 속장갑은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칼날이 지나가면은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안에가 피부다 생각하면은 이제 피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장갑이 나쁘다 뭐 그런 건 아니고 이왕이면은 칼에 취약하다 네, 좀 베이는 사고에 조금 안전한 그런 장갑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미안합니다. 장갑 찢어서 구독! 아 잠시만요. 지금 장갑 끼고 작업하시는데 아, 예. 장갑이 지금 착용감 어떻습니까? 착용감 좋고요. 네. 일단 미끄러움이 없네. 아 미끄럽지 않고 네. 착용감도 부드럽고 좋고 네. 아 알겠습니다. 대표님 갑니다. 예. 네. 수고하셨어. 예. 자 수고하십시오. 예. 네.